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노래 말고도요, 여러분. Busy sidewalk, city sidewalk, dressed in holiday style. 들어보셨죠? Silent night, holy night. 그리고 I'm dreaming of a, 아, 지금 채널 돌리시는 거 아니죠? A white Christmas. 이렇게 캐럴송의 따스함이 온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절. 종교에 상관없이 성탄절은 기다려졌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탄절과 관련된 바로 몇 가지 표현들 살짝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자, 이 크리스마스, 스펠링이요, 잘 보세요. C-H-R-I-S-T-M-A-S인데 T가 있는데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지만 T는 쓰실 때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Jesus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hrist, 거기다 apostrophe S 찍고 mass 해서요. 뒤에 mass는 덩어리란 뜻이지만 동시에 가톨릭에서 종교의식, 종교제례 있잖아요. 그런 종교의식을 우리가 mas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당연히 미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라틴어에서도 똑같이 미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게 직접 중국어와 한국어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어에서도 미사, 물론 발음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날이란 뜻으로 Christ's Mass, 그것이 줄어들어서 M-A-S-S에서 S가 하나 떨궈져 나가고 그리고 앞에 있는 T 발음을 하지 않으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영화 배우 탐 크루즈 아시죠? 자, 탐 크루즈 할 때 탐은 본인 개인이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크루즈는 가족 모두가 쓰는 성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은 무엇일까요? Jesus가 있으니까 뒤에 Christ가 성이 아닐까? 자, Christ란 단어는요, 원래 사람들한테 세례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머리에 성스러운 기름인 성유를 발라주던 직업이 바로 Christ, Christo 혹은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란 뜻으로 바로 Christ가 붙었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왜 X, 그 다음에 MAS라고 쓸까요? 우리가 X 하이픈하고 MAS라고 써놓고 그걸 엑스마스 이렇게 읽진 않고요. 보통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읽죠. 근데 왜 굳이 X란 단어를 거기다 썼을까요? 물론 일단 쓰기가 편합니다. 표기하기도 편하고요.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어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영어의 A, B, C, D죠. 부터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요.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22번째 글자가 바로 카이 혹은 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CHI인데요.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와서 크라이스트를 대신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엑스마스는 크리스마스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에 XING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 이게 뭐지? 싱싱 달리라는 얘기인가? 싱싱? 아, 그거 아니고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서로 크로스, 교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차한다는 뜻을 옆으로 하면은 십자가가 크로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것도요. 그래서 크로스예요, 이게요. 그래서 교차로가 전방에 있음이라고 할 때 바로 crossings ahead. 그래서 그게 표지판에 길게 쓰기가 힘드니까 눈에 금방 띄라고 X-I-N-G ahead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바닥에 그게 페인트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으로도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 속도 내서 쉥쉥 가시면 안 되고요. 속도를 줄이시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어서 보행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속도를 줄이셔야 될 겁니다.
노래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인사가 굉장히 성탄절에 많이 들립니다. 자, 노래도 나와요. Noel and Noel, Noel 할 때 노엘은 바로 크리스마스란 뜻의 불어이죠. 프랑스어입니다. 그렇죠? 프렌치예요. 앞에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메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에유, 조에유 노엘, 조에유 노엘 이러면은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고요.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들어보셨죠? 그래서 Feliz 하는 것이 스페인 말에서 뭐 옛날 분들은 서반어라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스페니쉬에서 바로 Feliz가 Happy, Merry의 뜻이고요. 즐거운의 뜻입니다. Navidad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란 뜻이고 불어의 노엘이나 스페인어의 나비다드 이 두 가지 모두 탄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그렇게 즐겁게 기념하자라는 뜻으로 성탄절이겠죠.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지 않고 연말 연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Happy Holiday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즐거운 날들이 여러 쭉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Holiday 하나 아니고요. Happy Holidays 라고 쓴다는 것도 한번 주위에 써보시면서 익혀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마무리 아주 의미 있게 잘 하시고요. 2019년 건강하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Okay? Happy Holidays. Thanks a lot.